아, 마당이 상당히 넓은 콘크리트식 건물입니다. 햇살이 아침이라 잘 들고 있고요. 자, 이 집은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부엌이네요. 부엌. 가마솥이 두개 놓여져 있습니다. 아, 아궁이가 있는 걸로 봐서 옛날 여기도 불을 뗐나 봅니다. 여기는 아, 작은 창고입니다. 창고. 아, 위에 천장을 보니까 천장은 전통 그 한옥 구조처럼 되어 있네요. 콘크리트 건물이긴 하지만 건축된 지는 제법 됐나 봅니다. 자, 저게 무쇠 있고 이거 부엌인데 다른 쪽은 잠겨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창고입니다. 여기는 그냥 특별한 게 없는 창고인데 건물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마당도 상당히 넓고 주변도 옆에는 여기가 장독대, 네, 장독대이고, 이렇게 주변에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뒤로는 야트막한 야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면은, 아, 뒤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과수원이 있네요. 사과나무 과수원이 바로 집뒤에 있습니다. 네, 여기도 빈집인데 아주 아담합니다. 보면은 주변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도 건물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데 여기는 창고 같습니다. 창고. 네, 여기는 창고네요. 창고 모습이고, 요 건물도 지금 잠겨져 있어 실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구경해야 할것 같습니다. 집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깨끗하고 건물 주변도 깨끗한 편입니다. 여기 보니까 빈집이 연달아 세 채가 있네요. 네, 여기는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이 빈집은 방치된 지가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붕도 많이 내려앉았고, 벽체도 금이가 있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요 집은 벽돌집인데 규모는 상당히 조그만합니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방이 작네요.
네, 여기는 뚜껑이 없는 노쇠 그릇이 하나 있고, 이쪽이 임시 부엌 같은데 아마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턴마루하고, 요 옆에가 아마 뭐, 아, 이렇게. 안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하나 더 있고, 저 어떻게 보니까 달력이 2010년 8월에 멈춰 있네요. 아마 2010년 8월까지 여기 아마 거주를 누군가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이렇게 자개장 옷장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용품은 특별한 건 없고 뭐 신발이 두개 남아 있네요. 남자 구두가 두개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아주 작은 그냥 농가 주택인데 그냥 방치가 돼서 이 집은 거의 폐가 수준으로 많이 낡았습니다. 위치는 동남향이라 햇살은 잘 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마당도 있고 옆에는 이렇게 밭도 있고 뒤로는 야산이 있어서 뭐 새롭게 잘 신축을 한다면은 주변 풍광이나 위치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빈집 귀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